안녕하세요. 핏 이레사입니다.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잘 하셨나요? 이제 운동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하체에 대한 운동입니다. 체계적인 운동으로 하체를 탄력 있는 근육으로 만드시면 하체 비만을 해결하실 수 있어요. 트레이너 선생님의 주의사항을 잘 들으시고 영상을 보시면서 잘 따라해 보세요. 네, 오늘은 프리즈너 스쿼트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네, 프리즈너, 말 그대로 죄수죠. 네, 죄수의 동작처럼 양손을 머리 뒤에 얹고 네, 스쿼트 동작을 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스쿼트 동작하는 것보다는 네, 양손을 머리 뒤에 얹음으로써 다리에 더 집중력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네, 일반적인 스쿼트 동작과 동일합니다. 네, 발 뒤꿈치로 반드시 일어나 주시고요. 팔꿈치와 어깨를 뒤로 젖혀서 가슴을 앞으로 네, 돋아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쿼트를 하실 때 허리가 굽어진다거나 가슴이 앞으로 굽어지는 현상이 많은데 이 동작을 함으로써 가슴을 앞으로 넓게 펴고 등도 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역시 초보 단계에서 네, 효과를 볼 수 있는 스쿼트 동작이 되겠습니다. 네, 열심히 따라해 보세요. 네, 엉덩이를 뒤로 빼주시면서 무릎이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다리를 접어주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아래로 접혀주면 좋고요. 대퇴부, 다시 말해서 허벅지와 햄스트링에 많은 자극이 가야 제대로 된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힘드시죠? 네, 이 스쿼트 동작은 역시 하체 운동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힘든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네, 힘드시더라도 열심히 하셔서 튼튼한 하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와우, 오늘 힘드셨죠? 이제 회원님이 혼자 5세트 반복해보세요. 물론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파이팅!